오늘 이 중요한 그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게 돼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슬라이드가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심리학적인 개념을 오늘의 그 강연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이 저에게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이것이 대학원생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연구 예시를 들고 왔거든요. 제가 보통 그 강연을 할 때는 제 연구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제 어필리에이션 정도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구의 배경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리더십 강연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진솔하게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좀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떠올려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학문이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공부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참 전공은 잘 선택했다. 나에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무언가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이 공부를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는 그렇게 비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이제 그 사회과학대학내에서 언론정보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학문인데요. 이제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진학한 이유는 사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눈에는 기자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기자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정보학과에 저는 진학을 했고, 진학을 했어요. 근데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응당 놀아야 되잖아요. 이제 입학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학보사 기자로 제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학보사가 무엇인 곳인지도 감히 모르고 용감하게 자원을 하고 이제 기자가 돼요. 저희 그 모교의 학보는 16면을 주간지로 발행을 하는 신문 시스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간지라는 건 매주마다 신문이 발행이 되는 시스템으로 의미하거든요. 16면이. 그러면 매주에 월요일에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16면짜리 그 종이 지면 신문이 전 캠퍼스에 배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 주별로 돌아가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 지면을 다 기사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1학년부터 한 주에 이틀은 관악산에서 이제 밤을 새게 됩니다. 관악산에서 밤을 새면서 이제 그 혹독한 기자의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제가 기자 그 트레이닝을 받던 그니까 그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저희 학보사 공간이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 뭐 리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보사 그 일을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주셨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너무 덥고 너무 추운데, 거기서 매주 뭐 매일매일 모여서 이제 기사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그 기사를 쓰고, 그리고 피곤하면 잠도 잤다가 뭐 그렇게 그리고 밤새 뭐 기사 쓰다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업 들으러 갑니다. 컨테이너 어차피 같은 캠퍼스에 있으니까. 이런 생활을 한 2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평생 할수 있을까? 이 기자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연한 계기로, 하지만 운명처럼 어떤 그 선배가 저에게 한번 우리 조그마한 연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요. 저희 학과에서 학생들이 발간하는 조그만 그 비공식적인 저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널에 실을 아주 작은 학생 논문을 한번 써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저는 뭐 재밌겠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 실험 연구 윤리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정말 많은 뉴스 기사들이 이제 그 사건을 다뤘고,
저희 논문은 그 다양한 뉴스 기사들이 황우석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뉴스 기사의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 어떤 종류의 프레임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그 프레임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좀 다소 작은 little 페이퍼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페이퍼에서 저는 굉장히 작은 과업을 부여받았어요. 그 페이퍼 전체 중에 제가 맡은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었거든요. 몇 개의 그 대표성 있는 뉴스 기사를 제가 이제 프레이밍을 분석을 하고 그걸 뭐 해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간접 체험을 했던 그런 그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작은 그 부분의 작업이. 이 작은 그몇개안 되는 뉴스 기사를 해석하고 프레이밍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이렇게 연결지는 그 과정이 그 작은 과정에도 정말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고 어떤 것 하나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은지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 어려워서 그 작은 그 조그마한 포션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 논문이 이제 그 조그만한 저널에 나와서 그때 되게 기분이 새로웠어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연구에 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석사를 진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지금까지 그 제가 입학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맞고요. 두 번째는 문과라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사실 저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문사회 계열에도 얼마나 많은 전공이 있습니까? 사실 자기 전공이 아니면 정말 문외한이거든요. 뭐 법학, 경제학 이런 데서는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평소에 이제 카이스트에 오기 전에는 문과라는 그 키워드랑 저를 그렇게 연결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카이스트라는 맥락이 있다 보니까 종종 제가 문과라는 사실이 상기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약간 백그라운드가 이질적이구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상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4년제 종합대학의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었다면, 문과라는 키워드는 저에게 별 의미가 없는 키워드였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카이스트라는 맥락 속에서 저에게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치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에서 Mass Communication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질문했어요. 이제 처음에 학생들을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이렇게 그 수업에 이제 좀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What is mass? mass가 무엇이냐 했더니 어떤 학생이 굉장히 자신 있게 손을 들더니 질량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난 멘붕에 빠져서 저는 매스를 질량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같은 캠퍼스에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네. 저는 이런 그두 번째 꼭지는 이거고요. 세 번째는 여성이라는 건데 저는 여성 학자죠. 근데 사실 제 전공은 여성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전공이에요.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전공이에요. 한 50%는 여성 연구자인 것 같아요. 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디지털 인문사회학부는 카이스트 내에 있는 어떤 그 학과보다도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아서 50%가 넘더라고요. 오늘자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여성이란 거를 평소에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자다, 여성이다라고 의식하진 않는데.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나에게 relevant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강진영 교수님 그 리더십 강연을 듣고 저도 가면 증후군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문직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어떤 업무에서의 성과는 왠지 운과 주변 사람의 도움 덕분인 것 같고 하지만 내 성과에서 뭔가 실패라든지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을 때는 그것이 오롯이 나의 잘못이라든지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패턴들이 저에게도 제가 그좀 저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 강연을 들으면서 여실히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그런 그 전문직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가면 증후군이 사실은 학계에서도 증폭되는 면이 있잖아요. 학계에서는 그런 그 평가의 서브젝티비티, 평가가 굉장히 서브젝티브, 주관적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불확실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런 그 여성들이 느끼는 가면 증후군이 굉장히 만연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저에게 relevant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두 명의 아이들이 다 손이 많이 가는 나이대 아이들이어서, 저는 임신, 출산, 육아와 그리고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매 순간 경험하는 고군분투하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인드리스니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마인드풀니스를 이게 최근에 이 개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도 뭐 행복 심리학, 상담 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면서 이 마인드풀니스를 다루는 한국어 교양서적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근데 그런 교양서적에서는 이 마인드풀니스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마인드풀니스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마인드리스니스를 마음 놓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하는 마인드풀니스와 마인드리스니스의 그 어감이 마음 챙김과 마음 놓침이라는 단어로는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강연에서는 그냥 원어 그대로 마인드풀니스 혹은 마인드리스니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인드풀니스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한국어로 좀딱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마인드풀니스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놓인 이 맥락과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입력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입력되는 정보에 기반해서 인지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를 마인드풀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제가 놓인 이 바로 이 현상, 이 맥락, 이 상황에서 저에게 입력된, 현재 입력되는 바로 그 정보에 기반해서 제가 뭔가, 뭐, 인지적으로 기민하게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를 마인드풀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urrent incoming information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나에게 입력된 이 정보에 기반해서 내가 뭔가를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이런 것을 마인드풀한 상태라고 해요. 그이 마인드풀니스의 연구를 논의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바로 제록스 스터디거든요. 이 제록스 스터디가 이 제록스가 뭐냐면 복사기계 제록스 머신 그 복사기계 브랜드인데 이게 사실 이 연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연구에 별명이 생겼는데 그 별명이 제록스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제가 박사과정 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하나의 뭐지 리스트여서 읽음으로써 그때 처음 접한 개념인데 그 박사 때 읽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확장성이 있는 개념이란 걸 미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리비짓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연구의 출발점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 현대 심리학 이론들은 대부분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입력이 되는 이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것이 그냥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정보를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액션을 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입력되는 정보에 기반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전제 조건인데,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이게 혹시 실험실 이펙트, 사회 실험실 이펙트는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들이 실험실의 랩 스터디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험실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심리학 연구의 피험자로서 사회실험 그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난생 처음 가보는 아티피셜한 랩에 들어가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랜덤 어사이먼트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더니 어떤 그 뭔가 이렇게 행위를 관찰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어떤 낯선 곳에 앉아서 누군가 여러분 행위를 계속 기록하고 관찰하고 뭐 어쨌든 녹음이 되거나 어쨌든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이 되는 상황에서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마인드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도 그렇게 마인드풀하게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그 정보들을 면밀하게 감지하면서 그런 그 최신의 나에게 지금 입력된 정보에 기반한 그런 그 지각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는 거예요. 실험실 밖에서도 과연 우리는 마인드풀한 상태인가? 혹시 마인드풀니스를 전제한 모든 그 많은 심리학 이론들은 랩 이펙트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일상에 나왔을 때내 밖에서의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마인드리스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운전할 때. 예를 들면 맨날 출퇴근할 때 같은 길을 운전할 때 우리가 그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그 길은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고 나는 이 길을 매일 운전하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오히려 운전할 때딴 생각이 더 많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차선을 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차선을 바꾸고 이러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인드리스 할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이 요리해본 어떤 요리를 할 때는 그 레시피가 너무나 나에게 손에 익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그 조리의 과정을 그렇게 지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음식을 이렇게 막 손맛으로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인드리스 하다는 건 사실 새롭진 않아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 항상 마인드풀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최소한 마인드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인드풀할까? 이 연구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낯선 이와 대화를 하는 상황. 낯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기민하게 그 사람의 그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그 낯선 이와 돌발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는 마인드풀 할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마인드리스하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은 마인드리스하게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순간에조차 마인드리스하다면.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전에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프로토콜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그런 경험치에 기반한 그런 스크립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요. 그럼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을 처음 가본 식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 앞에 잠시 서서 자리가 안 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그다음에 누군가 와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우리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면 그 자리에 착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메뉴판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될걸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메뉴를 고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와서 메뉴를 이제 전달받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빌지가 오고 뭐 이런 것이 모든 식당에서 보통 적용되는 그런 그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크립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는 누군가 갑자기 우리에게 갑자기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통은 리퀘스트, 요구가 먼저 오고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는 이것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해서 뭔가 이유가 따라오는 이런 그 스크립트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낯선 타인과의 돌발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마인드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서 마인드리스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수도 띵킹인 거예요. 띵킹을 하는 척하지만 띵킹하지 않는 거예요. 수도 띵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그 조건은 뭐였냐면 이제 그 도서관에서 랩에서 진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랩은 자연스럽게 마인드풀니스 상태를 유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도서관에 그 복사 기계가 있어요. 이 복사 기계 옆에 이제 이 연구진들이 이렇게 잠복대기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이브하게 누군가 그냥 스트레인저가 누군가가 복사 기계에 이제 복사를 하려고 다가오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실험 참가자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복사할 것을 이제 복사 기계에 이제 넣고 그다음에 그 충전 카드 그 금액이 있는 카드를 딱 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인터럽트를 해서 잠시만요. 제가 복사 기계를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돌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청하는 메시지를 세 개의 조건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 하나에 랜덤하게 이제 피험자들이 이제 놓인 거예요. 첫 번째 컨디션에서는 실례합니다. 제가 좀 복사 기계를 써도 될까요? 라고 리퀘스트만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요구만 제가 먼저 제가 써도 될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누군가 부탁을 할때 스크립트로는 부탁을 하고 나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 부탁이 당신이 들어줬으면 좋겠는지. 그 구조를 좀 따랐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페이크예요.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제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왜냐면 복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추가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복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복사를 하려고 이 기계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플라시빅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추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던던트한 거예요. 서큘러한 거죠. 잠시만요, 제가 복사를 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복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리얼 인포메이션 준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라고 이제 리얼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은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마인드풀하게 나에게 지금 입력된 현재의 정보에 명민하게 반응하면서 이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첫 번째 리퀘스트 올리랑 리퀘스트 플러스 플라시픽 인포메이션인 경우에 수락률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선 추가된 정보가 없잖아요. 이두 컨디션 사이에서는. 리퀘스트만 하는 거냐, 리퀘스트를 한번더 반복하는 거냐, 사실 추가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두첫 번째 리퀘스트 올리 조건이랑 리퀘스트 플러스 플라시픽 인포메이션 조건에서의 이 요구 수락률이, 요청 수락률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조건, 리퀘스트에다가 리얼 인포메이션이 있는 조건에서는 뭔가 추가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락률이 조금 더 요구를, 요청을 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마인드풀 하다면 이것이 페이크란 걸 알아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인드리스 하다면 사람들은 리퀘스트만 있을 때는 수락률이 낮겠지만 리퀘스트에다가 플라시빅하게 아무런 추가 정보가 없는 거지만 정보인 척하는 것을 하나 딱 얹어놓으면은 아 그냥 그렇겠거니 하면서 그거를 더 수락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컨디션과 세 번째 컨디션의 수락률이 같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하다면 리퀘스트 올리랑 리퀘스트 플러스 플라시빅이 같이 수락률이 동일한 수준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정보가 똑같은 상태니까 이두 개는 마인드풀한 상태라면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이라는 걸 디텍트할 거니까. 근데 마인드리스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현재의 기입력된 정보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리퀘스트 올리는 낮되 플라시빅 인포메이션인지 리얼 인포메이션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고 뭔가 왜냐하면 한순간 네네네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수락률이 같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마인드리스 하는 거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요구를 나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나보다 먼저 복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너무 큰 요구를 해오면 어떡해요? 막그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갑자기 수도 띵킹 상태를 깨고 띵킹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몇 장이라고요? 아,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사이즈가 커지면 사람들은 다시 마인드풀해져서 내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 막 늘어날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마인드풀해져서 리퀘스트 올리와 리퀘스트 플라시빅이 사실 같이 낮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플러스 리얼 인포메이션일 때만 수락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대로 나와요. 굉장히 자기 복사한 것보다 작은 장수에 그 복사를 부탁해야 돼. 스몰 페이버일 때, 리퀘스트 사이즈가 적을 땐 사람들은 이런 돌발 상황에서조차도 마인드리스 한 거예요. 낯선 타인과의 대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서도 계속 마인드리스 한 거예요. 플라시빅 인포메이션인 걸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because가 나오는 순간, 이걸 두 컨디션을 같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빅 페이버가 돼요. 리퀘스트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제 띵킹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몇 장이라고요? 하면서 그거는 이 플라시빅 인포메이션 컨디션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을 감지하고 이때는 두 컨디션에서 수락률이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록스 스터디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돌발 상황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도 마인드리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이 스터디는 우리 같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싶은 이런 아카데미아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딘가에 숙련된다는 것은 어딘가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 순간에 내가 왜냐면 그 프로세스를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마인드리스 해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무 그 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를 알아버리면 역설적이게도 내가 제일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마인드리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놓쳤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라고 자문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런드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순간의 정보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 순간의 맥락 안에서 다시 한번 정보를 프로세싱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손에 익은 거. 운전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출근길에 운전을 하는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잘 내가 자주 해먹는 요리의 레시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굉장히 내가 오버런드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잘 아는 태스크를 할 때는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도 방해가 된대요. 행위 퍼포먼스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게더 능숙하게 된대요. 유창하게 된대요. 더 플루언트하게 된대요. 그걸 생각을 구제하면서 그렇지 이거다 하면은 뭐 소금을 넣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퍼포먼스에 방해가 된대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은 그런 그 프로세스의 뭐그 필요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걸 그때그때 다시 한번 리비짓하는 건 당연히 행위를 이렇게 다시 이해하고 그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연구가 사실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 이 연구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연구도 랭어라는 학자의 연구인데 이 랭어가 이 당시 이 연구를 할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의 구직소에서 뭐 구직을 하는 사람, 직업을 찾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방문하는 오피스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구직 오피스에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를 방문하는 남자 60명, 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직업을 찾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방문하자마자 아, 마침 적합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에서 그 구직자의 목소리 샘플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그 목소리를 좀 녹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녹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절반의 피험자에게는 보스턴에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생각을 당연히 해봤을 질문을 주고요. 말하자면 overlearned issue를 주고요. 절반의 피험자에게는 아마 가정컨대 한 번도 난생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런 굉장히 노블한 새로 신선한 이슈를 던져줘요. overlearned issue는 뭐냐면 도대체 보스턴에서 직업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스턴에서 지금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구직소에까지 온 사람들은 그 이슈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오버랜드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피험자에게는 한 번도 아마 생각해보지 못했을 이슈. 도대체 알래스카주에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너무 다른 맥락이잖아요. 알래스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알래스카에서 왜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려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제 녹음기를 켭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피험자들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그냥 녹음기를 켜고 스피치 시작인 거예요. Ready, go! 하고 바로 녹음이 시작이 된 No time. Immediately 바로 녹음을 이제 켜고 이제 바로 이제 스피치를 시작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의 피험자에게는 녹음기를 켰는데 갑자기 녹음기에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장면을 연출하더니 갑자기 뭐 연구자가 막 건전지를 막 넣었다, 뭐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녹음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90초의 시간을 벌어줘요. 연출된 상황으로 90초의 시간을 벌어줘요. 근데 90초 동안 뭐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뭐를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90초의 시간을 그냥 의도적으로 벌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피험자들에게는 90초의 시간을 벌어 똑같은 그 장면 연출하면서 90초의 시간을 벌어주는데,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잠깐 제가 이거 고치는 사이에 제가 방금 물어본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지침을 줘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오버랜드 이슈,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이슈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생각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훨씬 버벅대요. 훨씬 더듬어요, 말을. 여기서의 플루언시는 이렇게 퍼즈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그 스피치에서 발생을 하는지를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이슈는 오히려 생각을 하게 하니까 퍼포먼스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더듬더듬하고 오히려 바로 직후에 그냥 녹음기를 켰을 때는 아주 유창하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면 난생 처음 본 이슈를 바로 직후에 하게 했을 만큼 떨어져요.
이두 개의 셀, 레스폰드 이두 셀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하는 이슈를 생각하게 하면 어느 정도로 버벅대냐면 난생 처음 본 이슈를 바로 스피치를 시작했을 때 정도로 버벅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정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숙련됐을 때는 손에 익은 것이 사실은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리스 해지고 오버랜드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현재의 정부에 명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현재 맥락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 즉 마인드리스한 상태일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단일 관점에 우리가 굉장히 경직되게 고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퍼스펙티브는 사실 굉장히 입체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할 수 있는데 단일 관점에 사람들이 놀랍도록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세 개의 비커가 있어요. 하나는 21리터들이고 하나는 127리터들이고 하나는 3리터들이에요. 이세 개의 그릇을 통해서 100리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트라이해 보실 분 없으실까요? 비 비커에서 비 그릇에서 127리터에서 맞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A 21리터를 빼고 그다음에 C를 두번 덜어내면 돼요. 그러면 딱 100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고 이런 비슷한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수 있는 좀 응용이 된 문제를 똑같이 B-A-2C인 거를 문제로 풀수 있는 그 케이스를 여러 번 주면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20리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A에서 C를 뺀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마인드풀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23-3, 이 간단한 공식을 두고 80%의 사람들이 B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C를 두번 뺍니다. Believe it or not. B에서 A, 23에서 3한번 빼면 되는데 B에서 A를 빼고 C를 두번 빼서 20리터를 만들어요. 80%의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잘 생각하세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확률이 60%로 떨어져요. 그렇지만 과반 이상이에요. 그래도 60%의 사람은 B에서 A를 빼고 C를 두번 뺀다고 합니다. 단일 관점에 경직돼서 거기를 잘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마인드리스하지 않은 마인드 오버랜드 됐을 때 너무 이게 많이 나에게 손에 익고 익숙해진 것의 역설인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 랭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연구 예시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다리를 삔것 같다고 압박붕대가 좀 필요하다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여기 근처에 약국에 가서 압박붕대를 좀 사다 달라고 막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요. 그럴 때그 사실은 그 근처에 코너를 두면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 약사를 사전에 포섭을 해서 섭외를 해서 그 약사는 압박붕대가 있냐는 그런 누군가 요청이 압박붕대가 없다고 얘기를 하자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 약사가 압박붕대는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압박붕대 말고 다리를 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압박붕대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그냥 돌아서 압박붕대가 없다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단일 관점. 바로 딱그 지침이 내려진 그것만 어플라이라는 싱글 퍼스펙티브에 우리를 범하게 된다. 이것이 오버런드 된 것. 마인드리스한 상태에서 오버런드 된 이슈를 접할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상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결과지향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아마 저한테는, 대학원생인 저한테는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이 막 지도교수님이랑 얘기를 할 때는, 지도교수님이랑 뭔가 너무 내가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저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엑스퍼티스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하고, 왠지 좀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는데, 이 연구는 막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막,
연구 논문도 매뉴스크립트도 너무 읽기 쉽게 잘써 있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도 훌륭한데 그걸 보다가 내 연구를 보면 내 연구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엉성해 보이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런 그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비교도 그 연구 그 모든 결과는 과정 뒤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멋있는 퍼블리케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만큼 엑스퍼티스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현재의 스테이트와 나의 현재의 스테이트만을 단면적으로 비교를 하는 이런 결과지향적인 그런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 그런 그 실수도 사실은 마인드풀한 상태라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우리가 지금 쉽게 떠올 순 없지만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쳤을 것이다. 이 논문도 많이 리젝되었겠지, 그리고 많이 리비전을 거쳤겠지라는 과정을 더 생각한다면,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과지향적인 이런 그 건강하지 못한 비교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마인드풀니스의 성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인드풀한 상태일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범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상황은 가변적이잖아요. 맥락도 가변적인데, 우리 주변의 상황과 컨디션과 맥락은 항상 변하는데, 계속 경직된 과거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은 마인드풀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조건이 바뀌고, 그다음 내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과거의 캐레고리, 과거의 범주를 가변적인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인드풀한 상태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과 맥락과 나에게 현재 입력되는 정보의 기반에 새로의 상황을 판단하고, 새로의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새로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오는 current information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상황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훨씬 더 열려있게 돼요. 플렉서블하게 돼요. 한 상황을 다섯 명이 보면 다섯 개의 해석이 존재하거든요. 그 다섯 개의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의 해석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돼요. 하나의 그런 관점이라든지, 왜냐면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이라든지 하나의 해석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마인드리스는 자꾸 과거의 경직된 범주, 과거의 그런 그 기준을 토대로 내가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마인드풀한 상태는 현재의 맥락, 현재의 정보에 기인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액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마인드풀니스를 볼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불확실함의 재발견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 정서 상태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인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공포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분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부정적인 정서의 칼라들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안한 상태라고요. 불안한 상태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최악의 정서 상태를 불안이라고 심리학자들이 꼽거든요. 왜 불안한 상태가 인간이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사실은 불안은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를 증폭시켜요. 고통도 불안 속에서는 더 커지고 분노도 불안과 결합하면 분노의 강도도 커지고 슬픔도 불안 속에서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를 굉장히 기피하고 싶어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우리 조상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매는 당연히 먼저 맞는 게안 좋죠. 매는 나중에 맞는 게 좋죠. 회초리를 이렇게 든 분의 팔 힘이 아무래도 나중으로 갈수록 약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중에 맞는 매가 훨씬 좋은데,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서 내 친구들의 비명과 울음 속에서 내 불안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마침내 내가 맞게 되면 그 고통이 불안 속에서 엄청나게 증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차라리 먼저 맞고 말지 나중에 맞는 매는 최악이야 라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이런 그어 속담이 탄생 이런 그 이제 그런 그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불안은 또 전염돼요. 예를 들면 이 방에서 누군가 같은 공간인데 누군가 갑자기 뭔가 쎄하다 가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약간 닭살을 돋는 그런 느낌이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을 싫어하고 기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불안을 바로 이렇게 트리거하는 거, 불안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 그리고 이게 뭐 변화할 때 불안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뭔가 확실한 상황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뭔가 잘 모를 때랩 선배한테 뭘 물어봤어요. 근데 그랩 선배님이 그냥 하던 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했을 때그 말이 주는 엄청난 안도감. 하던 대로 해. 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지. 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때는 우리는 불안함이 싫으니까 그 불안감을 컨트롤하고 뭔가 이렇게 미리게이트 하기 위해서 자꾸 확실한 상황을 추구를 해. 확실성을 추구를 해요. 불확실할 때는 우리는 불확실한 걸 기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실 이 불확실한 상황의 재발견이 있으니 사람들은 불확실할 때 조금 더 마인드풀해진다고 합니다. 확실하면 사실 우리는 굳이 마인드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뭐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이 확실하면 내가 굳이 기민하게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프로세싱을 할 필요가 없고 좀 마음을 놓아도 될 텐데 이게 불확실하면 우리가 이제 오케이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함이 사실 줄수 있는 의외의 소득은 우리를 마인드풀하게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우리 박스를 벗어나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돼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피험자들을 랩으로 불러서 피험자들에게 소개를 하기로는 이 연구가 마케팅 연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피험자들에게 이제 상품이나 뭐 물건들을 소개를 하고 이 물건의 가치를 한번 매겨봐라 라는 그런 그 태스크를 주지만 실제로는 그 마케팅 실험이 아니고 심리학 실험이었던 연구인데요. 절반의 피험자에게는 뭔가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면서 이거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깨물고 노는 고무 장난감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절반의 피험자들에게는 이것은 강아지가 깨물고 노는 고무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언서튼티를 부여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험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지우개가 너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지우개가 없으면 실험이 중단될 위기예요. 지우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우개가 없어요. 그때 강아지가 노는 장난감 사실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개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사물의 용도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고무로 이걸 한번 지어볼까요? 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사물의 용도를 한번 트위스트해서 다시 한번 창의적인 용처를 보완해낸 사람들은 모두 두 번째 조건의 사람들. 강아지가 물고 노는 장난감일 수도 있다. 언서튼한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그렇게 그 고무를 지우개로 활용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데피니트하게, 확실하게, 이거는 강아지 장난감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지우개로 활용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직관을 깨울 수 있고,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거는 학계에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학계는 현상과 자료의 불확실성을 일견 인정해요. 왜냐면 우리는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은 내가 기존의 연구와 그 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이럴 것이라고 예측, 테스터블한 스테이트먼트를 내가 제시를 하는 거지만 가설은 데이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요소잖아요. 아니면 모델을 세우는 것도 뭔가 이것이 내가 제안하는 바이지만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학계는 불확실성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반드시 요구를 하고 분석에서 엄밀성과 정밀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지만 관성이 있어요. 확실한 것에 이렇게 의존하고 싶은 관성,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강한 저항감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확실해지면 과학적인 직관이 과연 깨어날까?
모든 게 확실하면 뉴턴의 사가나 뭐 아르키메데스의 그런 수위 변화가 과연 탐지될 수 있었을까?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더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더 이런 그 순간의 그 파인딩의 그런 그 가치를 더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가지는 의외의 긍정적인 이펙트. 사람들을 마인드풀하게 만드는 거죠. 마인드풀. 그 순간에 그 인커밍한 정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실 마인드풀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범주를 계속 만들고 그 인커밍한 그 순간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현상을 파악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한 재소개는 사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범주에 기반해서 제가 여성이고, 그리고 문과고 이런 걸 저를 디파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드풀한 상태에서 저를 한번더 디파인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이 슬라이드를 마무리, 강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리더십 강연이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차라리 연구 발표를 하는 거면 그냥 연구 발표를 하겠는데 리더십 강연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 과업이 잘 마무리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한 덕택에 사실은 뭐제 연구를 하기에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풀니스 관련된 연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안 읽어봤을 텐데 그걸 주말에 한번 열심히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커뮤니케이션 연구에도 적용이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연구를 이제 계획을 해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저를 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 토픽을 가장 많이 연구한 학자는 앨런 랭어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의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강연해주신 정정호 교수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그 패들렛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링크를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렸는데 그거 읽으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이건 사실 저도 이게 마인드풀 강연을 하지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인드리스한 적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거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제가 이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인드풀니스를 장착하면서 불확실성에 용감하게 다가가보자. 뭔가 리더십도 언서턴티를 용인하는 리더십을 해보자. 이거지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의 고민을 제가 얼마나 현명한 그 어드바이스를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자신은 언서프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애인이나 부모니까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연이 사실은 언서프트에 뭔가 새로운 이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면 제가 강연 자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이 강연을 부모님이나 뭐 애인에게 얘기하면서 사실 언서턴티가 얼마나 뭐 새로운 기회를 열수 있는 것인지를 보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드린 앨런 랭어의 책을 보시면 언서턴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매우 오랫동안 실수한 장면이 불쑥 떠올라서 불확실하고 완벽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그걸 내가 어떤 트라우마틱하게 어떤 실수를 한 것이 나에게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패로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 사건은 나에게 실패고 나에게 아픔이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디파인을 하면은 그냥 그거는 그렇게 범주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로 인해서 내가 뭐 얻게 된 거라든지 모든 상황에는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뭐 어떤 사안도 단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면 유니디멘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입체적으로 좀 그걸 리디파인을 하면 그것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연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기억이라든지 이벤트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될때그한번 우리가 저장이 된 캐테고리를 나중에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대요.
근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자꾸 자신에게 그게 이 실패라고 저장된 이 사건이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이거 여기에 다른 레이블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실수하죠. 저도 떠올리고 싶지 않고 이불킥을 하게 되는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음엔 더 잘하면 되죠. 다음엔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브랑스랑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그 프레임을 잘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할 것이 있을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프레이밍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마인드풀니스의 피처가 좀 도움이, 그 슬라이드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스텝 바이 스텝 어드바이스 같은 건 없겠지만 우리가 이젠 알잖아요. 마인드풀니스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을 결과지향적이고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좀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떤 상태가 마인드풀한 상태인지를 좀 알면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지향점을 두고 그리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냥 그리고 그걸 좀 경계하면 좋겠어요. 내가 익숙한 나에게 익숙한 방식의 그 캐테고리를 계속 어플라이 하려는 그런 것. 예를 들면 A와 B와 C로 보통 이게 해석이 되는 그 룰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하면 나는 가변적인 상황,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자꾸 ABC라는 과거에 경직된 그런 틀로 그 현상을 해석하고 싶은 그런 관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경계하면서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고 이거는 새로운 맥락이고 그러면 이 지금 나에게 가용한 이 인포메이션 속에서 난 이걸 어떻게 범주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떠올리면 조금 더 마인드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연에 이제 질문까지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강연 자료를 꼭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PPT 자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자분들은 이제 저희 술대생 홈페이지 가면 이제 강연 후기 남길 수 있으니까 꼭 강연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